테마 구슬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1년 이상을 관리를 하고 지켜봐야 돼. 이제 암으로 표현할게요. 3기 이상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 병행하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재발을 5년을 보잖아요, 암을. 5년 동안 검사를 해서 약 먹어야 되고 한 번씩 들여다보고 계속 끝없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묵히고 10년, 20년 이렇게 묵은 사람이 조현병까지 겹쳐있는 사람이 한 번으로 암 수술이 끝나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심해요. 자, 우리가 거액의 금액을 드리고 소소하게 치정을 하든 구술하든 어떠한 무속 행위를 했어. 그러고 나서 사후 관리가 왜 필요한가를 지금부터 새겨들어야 오해가 없어. 이 사람이 테마 구술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1년 이상을 관리를 하고 지켜봐야 돼. 이제 암으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연기의 암을 딱 발견을 하면 그 부위만 레이저로 지지거나 이제 살짝 도려내서 아주 깨끗하게 번진 게 없으니까 수술이 굉장히 깨끗하게 끝났죠. 하지만 이제 1기, 2기, 3기, 4기, 5기로 이렇게 쫙 넘어갈 때 이게 증세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에 나를 만난 시점을 봐야 되고, 자, 거액의 돈을 들여서 대수술을 한 거야. 암 수술을 했어. 그러고 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씩 다시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이것이 재발을 하느냐. 또 만약에 늦게 3기 이상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 병행하죠. 똑같아요. 테마 구술하면 모든 게 완벽해지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연기에 온 건지 3기, 4기, 5기에 어느 만큼 묵어서 중병이 돼갖고 우리 애기씨들이든 다른 대선생님들한테 인연법이 돼서 왔는가의 시점을 우리는 살펴야 되고, 자, 두 번째, 수술이 끝났어. 그러면은 재발을 5년을 보잖아요, 암은. 5년 동안 검사를 해서 재발이 없어야 되고 5년 이상이 돼갖고도 재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관리를 안 해. 그러면은 약 먹어야 되고 한 번씩 들여다보고 계속 끝없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테마 굿했어. 멀어서 못 가. 지금 괜찮으니까 안 가.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효과 없네, 재발했네, 어디 가서 댓글 남기고 그 만신을 완전히 도둑년 사이비로 만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처방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암에 표현한 건데 똑같은 거야. 무당도 영적인 세계를 고치는 의자와 똑같아요. 삼성의료원이든 아산병원이든 우리나라 최고의 세브란스든 어느 병원에서라도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겠냐는 거야. 아무리 명의라도 시와 때를 제대로 딱 잡아서 내가 그냥 진짜 기적처럼 그 발견을 빨리 해갖고 어떠한 의료행위 조치를 취해서 죽음을 비켜가듯이 내가 묵히고 10년, 20년 이렇게 묵은 사람이 조현병까지 겹쳐있는 사람이 한 번으로 암수술이 끝나요? 그거는 연기 1기일 때 얘기고 2기가 넘어갈 때는 상담하면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또 초상집을 갔다 오든 상가집을 갔다 오든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집, 작은 집에서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을 하고 갑자기 누가 돌아가셔서 상문이 들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무속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술했는데 100%가 안 됐다. 100%라는 건 없어.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만 돼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손을 대주는 거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좀만 일찍 오지. 2년만 일찍 오지. 지금 너무 중병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100%라는 거 보장을 못 하겠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어머니 이 굿이 끝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한테 눈도장을 찍으세요. 그리고 우리 신도들은 뭐 17년 당구 다 10년 이상 되면 아시다시피 촉값이 안정해져 있잖아. 많이 벌면 많이 내든지, 적게 벌면 몇만 원을 내든지, 나 신경 안 써, 진짜. 그냥 봉투에 이름 써서 올리고 가면 열흘이나 한 보름 지나서 봉투 열어보면 누가 얼마 냈구나 그러지. 이날 이때 17년 동안 이게 연초, 1년초 딱 금액 정해진 거 말고는 달달이 그냥 내 성의껏 촉값 올리는 거엔 금액이 없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재수급보다는 뭐 진짜 힘든 곳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굴 도장을 보면 눈도장을 찍으면서 찌꺼기가 있나, 이 기운이 뭐가 남아있는 게 있나, 이걸 살피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저는 굿이 끝나면 무조건 부적을 내려줘서 나한테 자주 못 오니까 그 부적도 그냥 무료로 다 내려줘서 1년 동안 지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반드시 꿈을 꾸거나 어디를 갔다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왜? 나 담당 의사잖아. 암 수술해갖고 뭐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의식을 잃었다, 부모님이 갑자기 현기증 나서 코마 상태가 되고 뭐 쇼크가 왔다, 뭐 어떠한 상황을 의사가 주치의가 매달 약을 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오해 없이 이것이 암수술과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무당들이 모든 사람이 효염이 덜했다고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랑 애동들은 내 말 이해하지. 같은 심정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굿이나 치성이 됐든 무엇, 어떠한 무속 행위가 작든 크든 이루어지면 적어도 1년은 다니면서 성불 보세요.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뜨거운 사랑에 누구시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